2021학년도 9월호평 19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래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는 올해 60전을 맞은 60전을 맞았다고요? 빼보면 안됩니까? 아 그런 시간 어디 있습니까? 자 확인 들어갑니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했답니다. 당시에 김주열 시신이 최루탄이 맞았는데 바다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신문 보도가 되죠. 그래서 안된다 하면서 뭐다 4.19 혁명이 더욱더 확산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4.19 혁명. 그러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는 뭐예요? 4.19 혁명이다 라는 것이죠. 4.19 혁명 보자고요.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라고 하는데 형평사가 주도한 것은 형평운동이죠. 형평운동. 형평운동이다. 백정 출신이었던 이학찬이 조선 형평사를 주도하죠. 조직하잖아요. 맞죠?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다.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번. 그 다음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영향을 줬다는데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제가 시험 포인트 잡으라 했죠. 1920년대 뭐다? 초반이라고 했죠. 4.19 혁명은요. 1960년 관련없고요. 전태일 분신 사건 이것도 연도 알아라 했죠. 1970년 박정희 정부죠. 지금은 이승만 정부 때 일입니다. 알겠죠? 박정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반민족행위처벌자죠.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주도하겠죠. 이것은 4.19혁명이죠. 알겠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